1학년 친구들, 안녕! 잘 지냈어요? 선생님, 1학년 친구들과 한글 공부하고 싶어서 빨리 왔어요. 우리 친구들도 선생님과 한글 공부할 준비 됐죠? 책과 색연필 잊지 말고 준비해요.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모음자를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맛있는 참외, 참외. 뿡, 방귀, 방귀. 병을 치료해주는 의사, 의사. 잘 따라 읽었어요. 오늘 공부도 잘할 수 있겠죠? 자, 첫 번째 글자와 두 번째 글자의 차이점을 발견한 친구, 크게 말해볼까요? 맞았어요. 첫 번째 글자는 받침이 하나인데 두 번째 글자는 받침이 두 개네요. 이렇게 서로 다른 자음자가 두 개 있는 것을 겹받침이라고 불러요. 겹받침이라. 선생님! 그러면 이따도 겹받침이겠네요. 악어 친구, 오늘 왜 이렇게 빨리 왔어요? 저 한글 공부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일찍 왔죠. 아주 기특해요. 우리 악어 친구가 해준 질문이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자, 이따처럼 같은 자음자가 두 개 있는 것은 쌍둥이 받침이다 해서 쌍받침이라고 불러요. 이렇게요. 그런데 없다처럼 서로 다른 자음자가 두 개인 것은 겹받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있다는 받침 스가 두 개 있죠? 없다는 서로 다른 자음자인 브와 스가 있어요. 있다는 쌍받침, 없다는 겹받침. 이해할 수 있겠죠? 아, 이해가 잘 되는데요, 선생님? 좋아요. 그럼 오늘은 한 글자에 서로 다른 받침이 두 개 있는 겹받침 읽는 방법에 대해 공부해봐요. 자, 여기를 펴세요. 오늘은 이 친구들을 공부할 거예요. 이번에 선생님이 이 글자를 들려줄 거예요. 어떤 받침 소리가 들리는지 잘 들어보세요. 목, 목. 윽 소리가 들려요. 어떤 소리가 들린다고요? 윽. 윽? 우리 1학년 친구들도 들을 수 있겠어요? 다시 한번 윽 소리가 들리는지 잘 들어보세요. 목, 목. 선생님, 정말로 윽, 윽 소리가 들려요. 그렇죠? 우리 악어 친구와 1학년 친구들도 같이 따라 읽어봐요.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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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우리 그러면 윽 소리가 나는 다른 겹받침 글자도 읽어봐요. 우와, 다섯 개나 있네요. 크게 따라 할 수 있겠죠? 물론이죠. 자, 첫 번째. 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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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넉. 두 번째, 넋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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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넋두리. 방금 배웠던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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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다음 글자, 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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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 아주 잘하고 있어요. 삭바느질, 삭바느질, 삭. 바느질, 삭 바느질, 삭 바느질, 삭 바느질. 우리 쉽지 않은 글자니까 한 번 더 해봐요. 넉, 넉, 넉두리, 넉두리. 더 크게 목, 목, 삭, 삭, 삭 바느질, 삭
바느질. 아주 잘했어요. 자, 이번에 선생님이 이 글자를 들려줄 거예요. 이번에는 어떤 받침 소리가 들리는지 들어보세요. 갑. 갑. 읍. 읍 소리 맞아요, 선생님? 정말 읍 소리가 들리는지 한 번 더 들어보세요. 갑. 갑. 읍 소리 맞는 것 같아요. 아주 잘했어요. 맞아요. 읍 소리가 들려요. 우리 크게 따라해 볼까요?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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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잘했어요. 이번에는 읍 소리가 나는 다른 글자들을 따라 읽어 볼 거예요.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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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의 반대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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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씩 더 해봐요. 우리 1학년 친구들도 더 크게. 갑. 갑. 없다. 없다. 아주 잘했어요. 이번에는 이 글자를 들려줄 거예요. 어떤 받침이 있는지 계속해서 맞춰보세요. 앉다. 의자에 앉다. 어때요? 어떤 받침 소리가 들려요? 소리 맞아요, 선생님? 소리라. 좋아요. 한 번 더 들려줄게요. 정말 소리가 들리는지 들어보세요. 앉다. 앉다. 앉다는 소리. 맞았어요. 이번에도 크게 따라해봐요. 앉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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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는 소리가 나는 다른 겹받침 글자도 읽어볼게요. 앉다. 앉다. 의자에 앉다. 앉다. 얹다. 얹다. 이마에 손을 얹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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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잘했어요. 악어 친구, 어렵지 않죠? 지금 아주 잘 따라오고 있어요. 그래요? 그렇다면 그 다음 글자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번에도 소리가 나는 겹받침 글자예요. 들어보세요. 안타. 안타. 소리 들려요? 선생님, 또 소리가 들려요. 글자가 다른데 소리가 같은데요? 그렇죠. 우리 한 번 더 들어봐요. 1학년 친구들도 정말 소리가 들리는지 잘 들어보세요. 안타. 안타. 우와, 정말 글자는 다른데 소리가 같아요. 그렇죠. 악어 친구, 크게 따라해봐요. 네. 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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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날은 학교에 가지 않는다에 안타. 안타. 아주 좋아요. 자, 이 두 글자는 다르지만 받침 소리는 은으로 똑같아요. 선생님이 한 번 더 읽어볼게요. 따라 읽어보면서 소리가 나는지 느껴보세요. 안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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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타. 안타. 어린이날은 학교에 가지 않는다. 안타. 안타. 정말 받침 소리가 은으로 똑같아요. 신기하네요. 그러면 소리가 나는 다른 겹받침 글자를 같이 읽어볼게요. 지난 시간에 읽었던 틀려도 괜찮아에 괜찮다. 괜찮다. 실수로 고무줄을 끊어버렸다. 끊다. 끊다. 적다의 반대말인 많다.
많다. 안타. 안타. 아주 잘하고 있어요. 우리 1학년 친구들도 큰 소리로 잘 따라하고 있죠. 한 번 더 읽어볼게요.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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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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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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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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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잘했어요. 우리 이번에는 선생님이 보여주는 그림에 알맞는 낱말을 찾아볼 거예요. 준비됐죠? 네, 선생님! 악어 친구, 지금 1학년 친구들이 뭘 하고 있죠? 우와, 맛있는 밥을 먹고 있어요! 맞아요. 1학년 친구들이 자기 몫의 음식을 먹고 있어요. 여기에서 어울리는 낱말은 뭘까요? 그러면 자기 몫의 밥은 2번! 과연? 맞았어요. 우리 따라해봐요.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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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요. 이번에 두 번째 사진. 어? 악어 친구, 접시에 있던 요리가 다 어디로 갔죠? 사실 제가 먹었어요. 악어 친구가 먹어서 없어졌군요. 어울리는 낱말은 과연 몇 번째일까요? 없는 건 2번이에요. 맞았어요. 우리 따라 읽어봐요. 없다. 없다. 1학년 친구들도 크게 없다. 없다. 어, 그럼 악어 친구, 첫 번째 글자의 없다는 어떤 뜻인 줄 알아요? 제가 선생님을 업어드리죠. 어, 이렇게 업어주는 게 없다죠. 아주 잘했어요. 세 번째. 우리 친구들이 바른 자세로 앉아있네요. 어울리는 낱말은 몇 번째 낱말일까요? 앉아있는 것은 2번인 것 같아요. 2번일까요? 아주 잘했어요. 앉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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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 낱말은 학교에 가지 않는다의 안타. 그러면 첫 번째 낱말은 어떤 뜻인 줄 알아요? 혹시 제가 선생님을 안아드리는 건가요? 맞았어요. 이렇게 안아주는 거죠. 그러면 이 세 가지 낱말도 한 번씩 따라 읽어봐요. 첫 번째 낱말,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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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낱말,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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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같네요. 글자는 달라도 소리가 같네요. 세 번째 낱말은 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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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번에는 알맞은 그림에 맞는 낱말을 써볼 거예요. 그림을 볼까요? 악어 친구, 첫 번째 그림은 무엇을 나타내는 거죠? 우리 몸에 있는 얼굴 밑에 목! 맞았어요. 두 번째 그림은 아까 봤었던 자기 목만큼의 음식을 먹고 있는 1학년 친구들이네요. 우리 이 두 낱말을 써볼 거예요. 색연필 준비해 주세요. 그럼 먼저 첫 번째 낱말을 써볼 거예요. 천천히 또박또박. 하나, 둘, 하나. 아주 잘했어요. 두 번째 낱말도 써볼까요? 목은 겹받침 글자니까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아주 잘했어요. 우리 천천히 또박또박 쓴 글자를 같이 읽어봐요.
악어 친구 준비됐죠? 준비됐어요. 첫 번째 낱말인 목. 두 번째 낱말 목. 자, 그 다음 그림을 볼까요? 어? 굉장히 사랑스러운 그림이네요. 악어 친구, 어떤 그림이죠? 업고 있어요. 맞아요. 사랑하는 아이를 업어주고 있죠. 두 번째 그림은 우리 악어 친구가 다 먹어서 음식이 없는 접시네요. 우리 이 두 낱말도 써봐요. 그림에 알맞게 낱말을 완성해 볼까요? 곰곰이 생각해서 바른 글자를 써보세요. 먼저 첫 번째 낱말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없다. 두 번째 낱말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하나, 둘, 없다. 우와, 글자가 완성되었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없다. 없다. 첫 번째, 없다. 없다. 두 번째 낱말, 없다. 없다. 접시에 음식이 없다. 없다. 아주 잘했어요. 자, 두 번째 그림이에요. 어떤 그림이죠? 와우, 서로 안고 있어요. 우와, 참 행복한 모습이네요. 두 번째 그림은 친구들이 의자에 앉아있네요. 자, 그림에 어울리게 낱말을 완성해 볼까요? 첫 번째 글자 안다부터 천천히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두 번째 그림에 알맞은 단어를 써봐요. 의자에 앉다. 천천히 또박또박 써보는 거예요. 의자에 앉다. 잘하고 있어요. 천천히. 좋아요. 아주 잘했어요. 우리 완성된 글자를 한 번 더 따라 읽어볼까요? 서로 사이좋게 앉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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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자에 앉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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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잘했어요. 바닷속에 물고기가 엄청 많네요. 우리 그림에 어울리는 알맞은 말을 넣어볼까요? 바닷속에 물고기가 앉아서? 바닷속에 물고기가 앉아서? 우리 친구들이 알려주세요. 바닷속에 물고기가 많습니다. 아, 그렇구나. 우와, 그림에 어울리는 말이 되는지 볼까요? 와, 알맞은 말이 되었네요. 우리 같이 따라 읽어볼까요? 바다 속에 물고기가 많습니다. 바다 속에 물고기가 많습니다. 좀 어렵죠? 한 번 더 해볼게요. 바다 속에 물고기가 많습니다. 바다 속에 물고기가 많습니다. 아주 잘했어요. 자, 두 번째 그림을 볼까요? 가족들이 맛있는 저녁 식사를 하고 있네요. 그림에 어울리는 알맞은 말을 넣어볼까요? 가족들이 의자에 앉아 밥을 먹어요. 비슷한데
뭔가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친구들이 알려주세요. 의자에 앉는 것은 저기 맨 마지막에 있는 앉아. 아, 그렇구나. 가족들이 의자에 앉아 밥을 먹어요. 완성이 됐네요. 우리 같이 따라 읽어봐요. 가족들이 의자에 앉아 밥을 먹어요. 가족들이 의자에 앉아 밥을 먹어요. 한 번 더. 가족들이 의자에 앉아 밥을 먹어요. 가족들이 의자에 앉아 밥을 먹어요. 좋아요. 이번에는 친구들이 음식을 맛있게 먹고 있어요. 여기에 알맞은 말을 넣으면? 이상하다. 내 목에 음식을 다 먹었어요. 이것도 친구들이 도와주세요. 내 몫의 음식은 세 번째. 그렇구나. 내 몫의 음식을 다 먹었어요. 완성이 됐네요. 우리 따라 읽어봐요. 내 몫의 음식을 다 먹었어요. 내 몫의 음식을 다 먹었어요. 한 번 더. 내 몫의 음식을 다 먹었어요. 내 몫의 음식을 다 먹었어요. 아주 잘했어요. 자, 악어 친구. 오늘 공부 어땠어요? 오늘 겹받침 공부가 조금 어려웠지만 그래도 선생님이랑에서 재밌었어요. 다음 시간에도 또 올 거죠? 물론이죠. 그럼 악어 친구 잘 가요. 안녕. 오늘은 겹받침이 들어간 글자를 읽는 법을 공부했어요. 다음 시간에는 어떤 친구들을 만날지 정말 궁금하네요. 자, 선생님처럼 여기를 반 접어 놓으세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도 책과 색연필 준비해 주세요. 친구들, 안녕!